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사이비 교주 영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뒷담화가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솔로 나라인데요. 사실 많은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빌런인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화에서 빌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은 총 4명인데요. 옥순, 영자, 영숙, 그리고 광수입니다. 여자 3명에 남자 1명이죠. 그리고 시청자는 이 4명 중에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최고의 빌런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인 갓다운 탁형님의 경우에는 영숙을 빌런 4위로 두고 광수를 빌런 1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숙이가 빌런 1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숙이 같은 유형을 광수 같은 유형보다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죠. 광수는 솔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이가 똥 싸면서 조언을 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고 그똥 같은 조언에 또 휘둘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과연 하남자라고 할 만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빌런 1위인 이유는 일단 자기 잘난 맛이 강한 것은 광수랑 같지만 배려심과 이해심이 완전히 뒤졌기 때문입니다. 광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 같은데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공감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자기 연민이 크면서도 매사에 타인과 타협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말이 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빌런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번화에서 영숙이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옥순이 영수에게 아직까지는 큰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숙이는 자기가 다 안다며 혼자서 소설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소설 쓰고 난리가 난 것은 좋은데 그것을 조언 일없이고 광수에게 떠들어대며 마치 중학생 다루듯이 가르치려 드는데요. 사실은 광수와 슈퍼데이트하는 것이 싫어서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영숙이가 자기를 가르치려 하자 40살이 넘은 광수도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영숙이가 되는 대로 짓거린 조언은 경각심이라는 단어로서 광수에게 가서 꽂혔고 그리고 광수는 옥순이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옥순에 대한 불신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과도 비슷한 것인데요. 영숙교가 내세운 것은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 알려준다. 그러니 네가 똑똑하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다. 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전파된 것은 바로 광수와 영자였죠. 영숙교에 홀린 광수는 옥순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옥순이는 지금까지는 광수 너였다. 라는 확신을 주는 말을 하였지만 광수는 지금까지만 너다 라는 식으로 지멋대로 해석하며 옥순이의 마음을 왜곡하고 더욱더 영숙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영자는 옥순이 영수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영숙교에 빠져 이제는 옥순이 영수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무서운 것은 종교에는 대부분 타협이나 적당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이비 종교일 경우에는 더큰 혼란과 파멸을 낳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숙교에 빠진 이두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척 궁금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